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리존입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삼성 컴퓨터 화면 안 켜짐으로 당일 출장 갔습니다. 포스기는 따로 있고 배달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2년 전인가 방문했던 곳인데 의외로 고장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컴퓨터 덮개를 열고 내부를 보니 생각보다는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웬 뒤 SSD 240GB를 숨기려면 숨기고 노출하려면 다른 곳에 놓으면 되는데 삼성 메인보드에 장착된 두 개의 DDR3 4GB 메모리를 세게 눌러봅니다. 인텔 코어 i5 2500 CPU 옆에 있는 DDR3 4GB 메모리를 탈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슬롯 부분을 소를 이용해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장착해 봤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슬롯에도 옮겨서 장착해 봤지만 증상이 발생해 고장으로 진단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옆에서 사용자가 지켜보고 계셨는데 잘 이해하시더군요. 윈도우 부팅이 안 돼서 단축키 F2를 눌러 삼성 컴퓨터 바이오스에 진입합니다. 부트 설정으로 이동해 셋 부트 오더를 클릭합니다. iHard Virtual CD-ROM을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하고 저장했습니다. 정확한 점검을 위해 윈도우즈 PE로 부팅했습니다. 내 PC에 진입했더니 드라이브는 살아있었고 백업도 가능했습니다. 단순히 윈도우 손상으로 봐야 할까요? 사용자에게 물어보니 자료보다는 설치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HD 튠 프로를 실행해 웬 뒤 SSD 240GB를 테스트했습니다. 속도도 엉망이지만 오류는 고장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교체까지는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고로 사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